착한 사진을 버려라. 김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김지연님과 김원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절제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적 절제가 되게 필요하군요. 사진이라고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술은 카타르시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카타르시스는 우리말로 하면 배설입니다. 근데 그 배설을 얼마나 품격 있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격조를 놓치면 그냥 큰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품격과 격조와 기품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지연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다섯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텔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건 아마 저희 마네킹 같아요. 마네킹 실제인가요? 마네킹인가요? 갑각강류 갑각강류 등장하고 돌아오듯이 남자 조개의 이빨 이런 것들을 봐야겠어요. 알 것 같지만 뭐라 그럴까요? 통속적이라고 그래요? 좀 싸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품격이라는 것을 찾아보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싸지는 좋은데 품격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걸 좀 품격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번에 찍은 다른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Flying to the Moon 나라를 달로 데려다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진은 아까 그 사진보다 좀 품격을 찾은 것 같아요. 싸지는 느낌보다는 좀 품격이 있다. 뭔가가 우리 가슴에 좀 와닿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품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사진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작가들이 있어요. 평양 작품인데 아이디어를 넣어서 기가 막히게 꾸며내는 작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컨셉 싸움이죠. 생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컨셉추얼 아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말이고 개념하는 말이 단자인데 개념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뭐 개념 예술을 한 좀 오페페하지만 기가 막히게 풀어내시는 분이었어요. 이거는 김원택이라는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52kg가 뭘까? 52kg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집에서 출근해서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52km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합하는 많은 것들을 출근시간에 찍는 거예요. 퇴근시간에 찍지. 너무나 담담하면서 50km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구상들, 다양한 자연, 그죠? 다양한 시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기억 아닙니까? 기억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기획으로 승부하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작가부터 쓸 때, 제목 50kg, 작가부터 쓸 때, 출퇴근 시간이, 출퇴근하는 거리가 52km, 총 104km이다. 나는 출퇴근을 하면서 시공이 변하면서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 시공이 변하는 만큼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다. 변화를 아는 것 가운데 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 자, 변화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은 시공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충분히 있게 어떻게 보면 지구는 엄청난 큰 덩어리가 있지만 다만 50km 내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재행무상 그렇죠? 이 끝없이 진행하는 것은 실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해내는 그것도 재밌는 아이디어의 싸움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의 싸움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진이 얼마나 정정갈락, 정정설스럽고 좋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산에 가서 수박 찍고, 호박 찍고, 꽃 찍고, 나무 찍고, 들 찍고, 산 찍고 다 좋지만 오대산에 가서, 오대산이라는 주제로 오대산을 찍고 그렇죠? 또는 제가 출근하는 시간 50km를 통해서 50km에만 조우하는 다양한 것들을 또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이렇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의미에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좋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숙지를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매일 좋은 선생님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정말 힘이 됩니다.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